오늘이 18일인가요? 아, 19일이네. 장마가 잔뜩 주춤했어요. 서울에 맑게 했어요. 야, 덥긴 더우네. 여기가 저기 봉화산 전역 희능역에서 내려가지고 오늘은 봉화산을 한번 도전해보고 있습니다. 봉화산은 내가 한 7년 전에 다녀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극길이 잘 돼 있다고 합니다. 이 동네 가까이 이렇게 분수도 있구만요. 예. 원목 중학교 쪽으로 가랍니다. 그럼 원목 중학교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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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목 중학교입니다. 나도 살려드려 봤을 때 원목 중학교가 없었던 것 같은데. 자, 또 일로 갑니다. 예. 그래도 이 동네에 이런 습지가 있네. 물줄기 폭포도 있고요. 아, 날씨가 오늘 혹서입니다. 혹서. 와, 원목 중학교. 자, 산 밑에 가서 촬영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원목 중학교에서 여기까지 한 400m, 한 10분 걸립니다. 공중 화장실도 있고 아리수 물도 있고, 이렇게 아리수 물, 아리수 물 이것도 먹고, 공중 화장실도 있고, 이제 이 산행 도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산행 도면, 이게 저 우위가 내가 있는 곳이에요. 지금 여기가 유아체험실인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봉화산 정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봉화 봉수대 쪽으로 내려오는 길입니다.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올라왔어. 아, 이 새소리가 여기 입구서부터 새소리가 대단하네. 봉화산 둘레길 써있죠? 먹곡 약수터는 저쪽으로 가는구나. 봉화산 둘레길. 서울시 테마 산책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로 올라가는 거. 올라갑시다. 아, 오늘 장마가 잠시 주춤했는데 그냥 햇빛이 꽝 나는데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아이고, 야, 대단해요. 예. 천천히 올라갑시다. 나무 계단이 잘 되어 있어요. 아, 저 밑은 공원이구나, 공원. 공원도. 아이고, 처음에 대극길이 아주 언덕으로 되어 있어요. 아, 저 대극길이 저쪽으로 올라가는 게 있구나. 아, 왔다 갔다 대극길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 그럼 대극길 쪽으로 방향을 일로 좀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대극길로 내려오든지 하겠습니다. 아하. 아, 대극길 잘 만들어놨어요. 여기도 그 왼쪽에 여기 대극길이 있는데, 우선 계단길을 올라가서 내려올 때 대크기로 내려올게요. 와, 여기도 한 3km는 주행해야 될 것 같은데. 아, 대크기 저쪽으로 되니까
왼편에 대극기 있어요. 대극기. 그래도 내려오네. 이거는 드랙트로 올라가는 계단길인 것 같아. 천천히 올라갑시다. 야. 아, 이렇게, 아, 여기 대크기로 만나는구나. 오케이. 여기서 대크기로 만나. 아하. 됐어. 잘 돼 있네. 이, 내가 8년 전에 왔을 땐 이런 길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흙길. 근데 조성들을 많이 해놨구만. 아. 아, 산에 올라가는, 아, 대극기를 따라서 올라가야 되겠어요. 이제 힘들어요. 여기로 내려가면 요 대극기를 내려가는 곳, 올라가면 대극기의 산으로 올라가는 곳, 여기로 가겠습니다. 아하, 대극기를 올라갔다. 맞네. 아, 벌써 땀이 나네. 아, 근데 나뭇가지 조용하잖아요. 바람이 안 불어. 아이고. 대극기를 계속 돼 있구만. 잘 돼 있네. 요거 속에 또 바로 이렇게 드랙트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아하. 아, 여긴 정말 신촌대에 있는 안산의 대크길처럼 만들었네. 아, 많이 변했는데. 동행길. 동화산 동인길이라고 써놨네. 길등 채워도 천천히 운영해서 바랍니다. 동행길. 아, 이르네. 내려가면 동화산 둘레길이 되고. 아, 이따 흙길은 저기 내려올 때 활용을 하겠습니다. 우선 둘레길로 가겠습니다. 흙길. 야, 바람이 하나도 안 불어요. 아주 영. 와. 아. 조용하네. 오늘 사람이 평일이라 그런지 사람이 없어. 응. 대극기 아주 잘 돼 있어. 아, 벌써 땀이 나네. 봉화산 동행길이라고 그러는구나, 이거. 여기서 동행길. 동행길. 와, 새소리도 나고. 이제 좀 있으면 가을을 알리는 매미 소리도 나겠죠. 아, 대크길이 지그작으로 잘 돼 있네. 진짜 무장의 대크길인데 장애인도 휠체어로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여기서 휠체어도 또 모터가, 전기 모터가 달려 있으니까 이런 길 충분히 오죠. 와, 대극기 잘 돼 있네. 지그재그로, 어?
여기는 아주 새소리 이외에는 정숙하게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사람도 거의 소생 빼놓고, 소생 할배 빼놓고는 없는 것 같아요. 아, 여기서 좀 쉬었다가 가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쉬었다 갑시다. 한 10분만 쉬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온 길이. 아이고, 여기서 저한테 쉬었습니다. 아, 대구길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안산에 대구길을 뭐 만든 지 오래됐는데 여긴 대구길이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정말 편하게 장애인들도 다닐 수 있고 무장의 대구길입니다. 만든 지 얼마 안 됐어요. 보니까 아주 깨끗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또 쉼터마다 무료 와이파이 데이터를 제공하는구만요. 자, 올라가 봅시다. 봉화대까지. 와, 천천히 올라가야 되겠어요. 와, 이거 바람이 하나도 안 불어요. 저 나무 가지 봐요. 바람이 하나도 안 불어가지고. 어디? 어. 아, 이 대극길이 잘 돼 있죠. 대극길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경사도가 원만합니다. 이걸 동행길이라고 여기서는 얘기하는구만요. 동행길. 워킹 온 투게더. 그런 얘기겠죠? 저렇게 올라갑니다. 보호가 돼서 잠시 쉬다가 또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전 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길로 안 오라고 예전 길로 가기는 좀 가까운데 힘들겠죠. 대구길에 올라갑시다. 새소리 이외에는 아주 정숙합니다. 정숙해요. 사람들도 거의 없고. 반갑습니다. 지그재그로 이 거리가 지그재그 길이가 한 1km 되겠죠? 지그재그로 잘 돼 있어요. 지그재그로 잘 돼 있습니다. 대길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이 대극기 새로 돼가지고 아주 좋아요. 단단하고. 오늘 땀은 그냥 한 드럼은 쏟을 것 같은데, 한 드럼. 와. 자, 여기가 각 잣나무들이 아주 빼곡히 있습니다. 빼곡히. 대극길, 우길, 또 대극길 올라가야지. 와. 아, 뒤에서 또 뭐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네. 봉화산 통행길. 와, 바람이 하나도 안 불어. 너무해. 와,
내려올 때 있다가 백길 말고 간단한 길로. 근데 이제 봉화대를 크로스다 웨스트 노 이스트 쪽 동쪽으로 가려면 그냥 백길로 가는 게 낫고 백길을 갈까? 그래도 땀이 요도 터는 게 아니라 땀이 아주 펄펄 폭포처럼 흘러내려. 아이고 대단하구나. 바로 올라오는 사람도 있네. 아이고 우장수 대단하신 분들이. 새소리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들려. 이렇게 대극길로 바로 계단으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온 길이 되었습니다. 온 길은 내가 보여줄게요. 이게 바로 고정을 살고 있네. 대단하네. 이쪽 저 봉화산 근처에 사시는 아파트 주민들은 좋겠어요. 가을 되면 뭐 이거 아주 인기 많더인데. 저 돌탑이 있는데 돌탑을 한번 둘러볼까요? 돌탑 한번 둘러보시죠. 자, 어차피 절로 내가 가려면 돌탑을 못 볼 테니까 돌탑 구경 한번. 아, 돌탑 잘해 놨네. 역사 기록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돌탑이. 여기 써 있어요. 돌탑. 역사 기록이 있네요. 묵동봉, 화산, 성황당. 아, 성황당. 성황당이라고 되어 있구나. 성황당. 여기 제일의 길로 가려면 이게 옛날 표시판이에요. 예, 정상까지는 500m 남았어요. 대극길로. 자, 그러면 여기서 구길로 한번 가볼까요? 숲길로. 성황당 돌길 지나서 갑시다. 이게 백길로 평행으로 이동해서 그렇게 힘들지 않고. 자, 대극길이 우측에 있어요. 대극길 우측. 여긴 대극길은 나무가 있지만 그늘이 없네요. 여긴 그늘이 있구만. 아, 다행이다. 대극길. 아, 여기서 다시 대극길로 들어서야 되겠어요. 여기 계단이 심하구만. 여기서 어떻게 대길로 다시 입자. 대길로 다시 입자. 산정상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 옛날에 저 계단밖에 없었겠죠. 이 계단. 아, 그래서 로켓들 발사하네.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하하. 자, 이제 거의 정상에 가까이 오는 것 같아요. 예. 아, 스페이의 숲도 여기 조성이 잘 돼 있네. 봐요. 아, 조성이 잘 돼 있어요. 땀이 비 오듯이 하네. 하하. 또 내려가는 길도 있구만. 여기가 내려가면은 어디로 가는 길 좌표 표시가 없네. 아, 난 이리 올라갔다.
지그재그 정상. 아유.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예. 휠체어, 모터로 오르내리 하는 사람도 있네. 처음 봤네. 아. 잘 만든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단단하고, 하나 또. 망가진 데가 없는 거 보니까 보수를 아주 철저히 잘하는 것 같아. 아, 여기서 대극길 바로 또 건너가는 길이 있구만. 이렇게. 아, 여기 계단. 정상 계단 올라가. 여기 대극길. 그 길, 길이 나중에 한번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어요. 그 길이 아마 1km 넘을 것 같아. 아, 제3전망대에서도 멀리 보이네. 제3전망대에서도 멀리 보여. 아, 저기 어디야? 아, 도봉산. 또 보이고, 도봉산 다 보이네. 도봉산 다 보여. 쭉 동행이라. 땀이 비 오듯이 오는 게 아니라, 땀이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와. 물 벌써 한 병 다 먹었는데도, 화장실 갈 생각이 없어요. 물이 다 땀으로 빠지기 때문에. 우리 할배들 전립선 치료하는데 최고인 것 같아. 이런 길을 다니면서 전립선 치료도 하시오. 우리 할배님들. 여보. 아. 그래, 대길 계속 가야지. 와. 지그재그, 지그재그, 아직도. 정상이 멀었나. 누운 것 같아요, 정상이. 아, 이 앞에 봐요. 지그재그. 지그재그 대극길. 지그재그 대극길. 정상 가기 전에 한 번 더 쉬는 게 좋겠어요. 땀이 뭐 폭포처럼 쏟아지니까 땀을 닦고 해주죠. 어디 갔어요? 와. 올라오는 길, 올라오는 길. 여기로 가면은 계단으로 바로 올라가는 길이 있네. 여기로 이번에는 한번 가봅시다. 워트! 아하. 계단길. 이렇게 돼 있어요. 와, 계단길. 아하. 요 위까지는 2단 계단길까지는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다시 정상까지 대극길로 활용하겠습니다. 여기로 대극길로 가는 게 낫겠고. 전기 못 닫혀. 두 부부 같아. 대극길
경사도는 뭐 잘해야 15도에서 20도 사이 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이야. 아, 이 정상이 어쪽으로 갑니까? 이리쯤 올라가시면 나와요. 예,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야, 이거 길이 또 일부 있네. 예. 길로 좀 가봅시다. 아, 객길 너무 걸었더니 또 더웠구만. 이 흙길은 덜 더운데. 나 땀 흘리는 거 봐요. 와, 땀이 뭐 세송업은 더해. 와, 와, 아, 정상이 거의 다 오는 것 같은데. 와, 여기 크게 쉬는 거 보니까 정상이 다 오는 것 같아. 여기가 정상은 아니고 조금 더 올라가는 건 정상. 여기서 스포츠 필드 스포츠 하면 되구만. 여기서 또 쉬었다 갑시다. 여기가 이제 거의 다 올라온 것 같아요. 전 위치가 여기. 아까 여기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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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크길하고 일반 길도 오고 현 위치가 여기입니다. 정상이 여기. 거의 다 왔어요. 여기 좀 쉬었다가 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여기 이제 거의 정상 100m 다 와서 아주 체육시설이 있는데 정말 좋습니다. 여기서 화랑마을까지 700m, 7호선 먹고는 1.3, 봉화산 정상까지는 100m, 그 다음에 중량구청까지는 800m 이렇게 됩니다. 올라가 봅시다. 계속해서 인사면 들어가세요. 아, 여기서는 계단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천천히. 네, 그러겠습니다. 계단. 정상 100m 밖에 안 되니까. 대꺼길은 우측에 있습니다. 자, 체육 시설을 뒤로 하고 정상을 계단으로 통과하겠습니다. 땀 보이죠? 땀. 땀이 비 오듯이 오는 게 아니라 땀이 폭포처럼 와요. 봉화산 정상 거의 다 왔어요. 여기 한옥이 있는데 이 한옥이 뭔고 보자. 한옥이 있어요. 나 크게 봤자 한옥 못 봤는데 지금 사유각성 요인치 왔거든.
아, 공화산 문화재 부속 건물이 있네. 아차산 보호수대 50m 중량구청 600 공화산 옹기 대마공원 600 이렇게 있구나. 그 한옥 한번 가보자. 공화산 좀. 한옥이 뭐 역사가 있을 텐데 잘했네. 한옥도 그 한옥 잘했어. 한옥에서 사람이 쉴 수도 있네. 봉화산 도당 보전위원회라구만. 보전위원회 여기 있군. 자, 그럼 그냥 정상으로 직진합시다. 저기 있는 사당 같은 게 있는데, 사당을 올라가다가 옆으로 또 돌리는 모양인데, 운동기구 많네, 여기도. 봉화산 보류도 있고, 백극길이 여기까지 지그재그로 올라옵니다. 아, 이게 참, 잘 돼 있어요. 이 백극길. 저 사람들, 여기 거주민인지 모르지만, 이게 만든 지 2년도 안 됐다 그러네. 아, 봉화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봉화대 정상까지 오는 백극길의 끝부분입니다. 끝부분. 네,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쭉. 이렇게 됐습니다. 봉화대 뒤에 있습니다. 여기 전망대가 어디가 보이느냐? 여기 전망대가 봉화산 전망 안내소 중량구 쪽은 다 보이네. 아이고, 저 롯데 타워도 보이네. 산 넘어 롯데 타워. 남산도 보이고. 제가 연루대라는 거예요. 얼른 올라갑시다. 와. 봉화대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 봉화대도 이렇게 안 만들고 그냥 산 꼭대기에 봉화대만 있었는데 아주 이제 잘 맞는 것 같아요. 봉화대. 무슨 건물도 저거 건물 한번 가봐. 어떻게 되겠어? 봉화재도당이라고 돼 있네. 봉화재도당. 와, 봉화재도당. 대재도당이 뭐해? 잘 모르겠는데. 소금 이렇게 생겼어요. 봉화 제일보다. 자, 대답해. 자, 봉화대를 한 바퀴 돌겠습니다. 봉화대. 그냥 봉화대가 이렇게 있긴 있었는데, 이렇게 언덕에 돌로 만든 것도 안 하는데. 봉화대 속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봉화대 속.
이렇게 돼 있습니다. 봉화리 소읍에. 봉화대, 아, 좋아요. 봉화대로 봐야 뭐, 사진 한 장. 정복, 봉화대. 내려가시죠. 아이고. 아, 이거 시계가 고장이 났구나. 하! 시계가 안 맞아. 하하, 시계가 고장 났어. 잠시 여기서 쉬자. 봉수대 전망대에서 좀 쉬었습니다. 네, 내려가야죠. 또 중량구청역으로 봉수대 여기가 표시가 되어 있죠. 오늘 비가 올 것 같아요. 우예요. 이거 서울시대가 우예. 자, 여기서 한 30분 쉬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치즈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봉화산 정상 전망대 안내도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잘 보이진 않지만 아까 찍었으니까. 자, 내려가겠습니다. 중량 구청역으로 어떤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아코디언을 연주를 하고 있구만요. 내려가겠습니다. 여기서 왼편으로 가면 중량구청역이 나옵니다. 이걸로. 중량구청역. 여기도 대국이 다 잘 되어 있습니다. 서울신 탁 같은데. 그러니까 정자 밑으로, 한옥 정자 밑으로 이렇게 되어있구나. 매점이 있군요. 매점도 잠깐만 들르겠습니다. 여기에 이 한옥, 아까 소개한 한옥 밑에 봉화 매점이라고 있습니다. 매점 화장실도 있고요. 네, 더 좋습니다. 내려가겠습니다. 대극기로 내려가겠습니다. 지그재그 대극기에 잘 되겠어요. 아, 오늘은 비가 땀이 비오듯이 하는 게 아니라 땀이 폭포 내리듯이 내립니다. 아, 이거야. 아, 지금 이제 하강 시작했습니다.
이 동행길 내려가 봅시다. 지그재그 지그재그 이게. 대극길이 새로 돼가지고 아주 잘 돼있어. 흙길도 일부 있고, 흙길도 한번 건너가 보고 그러겠습니다. 지그재그 정말 좋구나. 바로 계단을 내려오는 길도 있고, 여기로 또 계단을 바로 가는 길도 있고, 여기로 한번 가보고, 북쪽의 전망대를 한번 봅시다. 이쪽 전망대가 어디가 나오는가. 중량구청 쪽이 여기니까, 중량구청 쪽이 여기다. 저 산이 뭐냐, 여기 뭐라고 안 나와 있네. 와, 저쪽은 양주 쪽 같은데, 저쪽은 의정부 쪽. 허허, 그러네. 와, 아주 좋아요. 지그재그 둘레길로 갑시다. 흙길도 있는데 바로 부분적으로 흙길도 한번 밟아보고 내려가겠습니다. 오호, 로켓을 발사합니다. 로켓 힘이 들긴 들은가 봐. 로켓 발사. 로켓 발사. 와, 대단합니다. 와, 지그재그 길이네, 정말. 근데 길이 잘 만들어서 대극길. 지그재그 대극길 내려가기 아주 편합니다. 경사도도 아주 완만하고, 아까 그 지체와 모터 타고 온 사람 두 사람 봤는데, 아유, 아주 잘 어울리던데. 전기 모터. 저기 의정부 쪽 같아. 의정부 쪽. 와, 여기 하나 전망대가 뭐 하나 있구만. 보자, 뭐가 여기 어디가 보이나. 여기 바로 내려올 수도 있고. 아까 전망대 똑같고, 이걸 제일 전망대라고 그러는구나. 이 제일 전망대라, 이 소나무가 아주 전망대가 좋아요. 여기로 가면 바로 내려갈 수 있으니까, 중량구청이고, 구청. 구청.
대청으로요? 네. 여기로 가야 되나요? 이 데크로 따라서 쭉 내려가셔도 되고요. 여기로 내려가도 되죠. 여기로 내려가신 다음에 이렇게 데크가 또 나오거든요. 아, 예, 예, 예.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내려가면 되겠구나. 데크길 지그자그에서 계단으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아주 운동할 사람은 이제 계단으로 가끔 해도 되네. 이거는 이제 지그자그가 아니고 여기 내려가다 또 계단에서 지그자그 길을 대길을 만난답니다. 아, 내려가 봅시다. 와, 저기 만나는 곳. 내가 땐도 계단으로 내려가도 되게 힘은 안 되는데, 올라올 때 계단이 힘들고 땀이 많이 났는데, 내려갈 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옛날에, 여기 싸움할 때, 여기, 이 방공호, 타이어를 전부, 이걸 만들어 놨죠. 방공호 길. 아, 여기서 데크길을 또 만나는 거. 아, 여기서 데크길 또 만나요. 네. 여기서 일부 또 데크길을 가가지고 또 그 다음에 계단길을 한번 타봅시다. 이야, 다양하네 여기 또 봉화산 장사바위. 아, 저게 봉화산 장사바위구나. 아, 봉화산 장사바위. 봉화산 중턱에 있는 이게 저게 장사바위. 거기 내 안 올라갔는데. 장사바위였구나. 아, 저쪽 화수 쪽 보이죠? 화수 쪽. 지그재그로 갔다가 또 계단으로 갔다가 번갈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켓도 또 쏘네. 아이고, 힘들어. 아, 이게 무슨 바위야? 이 바위도 보기 좋네. 바위 한번 봐야 되겠다. 이게 장사바위가 아닌데, 우리가 장사바위. 아, 이거는 무슨 바위가. 자, 왼쪽에 손바닥처럼 보이고, 바른쪽에는 이거 뭐처럼 보이는 거야? 가만있어. 얼굴이, 사람 얼굴도 아니고, 여기 한번 둘러볼까? 이 바위가, 이 바위가 좋네. 이게 무슨 바위가, 축가 모양이? 어이구. 좋네. 저 끝은 낭떠러지. 하고 와이파이가 바위를 뒤로 하고 또 내려갑니다. 또 지그자그 부장의 데크길로 한동안 내려가다가 또 바로 계단길로 내려가면 좀 더 가깝게 중량 구청 여기 나오겠죠. 이제 바람이 조금 부는 것 같아요. 바람이 조금 부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뭐 표시가 있습니다. 표시 한번 봅시다. 표시가 어디야? 약간 쪽쪽으로 따로 올라가는 길. 이쪽으로는 봉화산 정상, 6호선 봉화산역, 시내단지, 중량구청, 봉화산역으로 갈까요? 봉화산역으로 가봅시다. 봉화산역으로 가봅시다. 여기로 가면 봉화산역으로 가요? 봉화산역이요? 예. 옆으로 가서 밑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네, 왼쪽으로요? 네. 아, 저쪽에 길 나오면요. 아, 예, 감사합니다. 봉화산역으로 갑시다. 그 전에 8년 전에 왔을 때 봉화산역으로 내려갔으니까 그 길 같은데 밑에 그 길은 중량 구청역 쪽이고 여기 옛날에 8년 전에 내 이 길을 갔던 것 같아. 아. 여기서 예, 조금 더 내려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조금 더 내려가서 아, 옛날에 이 길 같아. 그래서 산 허리를 돌았던 것 같은데. 올라가 봅시다. 내려가 봅시다. 아, 좀 바람이 내려올 때 좀 부으네요. 아이고, 살겠어요. 아, 길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또 이렇게 내려오는 길이 또 따로 돼 있네. 조용합니다. 할배 발소리밖에 안 들려. 와, 할머니가 올라오는 거. 야, 괜찮소, 뭐니? 맞아. 옛날 이 길이었어. 8년이란 길. 이 길이구나. 태극기는 그러니까 중량 구청 쪽으로 빠지고 이쪽으로는 봉화산역으로 가는 거구나. 선생님, 여기로 가야 봉화산역으로 내려갑니까? 예, 예, 여기로 가세요. 예, 여기로 가면 어디입니까? 여기로 가면 구청에 있는 쪽으로 가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여기 표시가 있네. 아, 여기 정상까지는 200m인데 내려왔고, 봉화산역까지는 1.1km, 시내 6단지 600m, 시내 9단지는 900m. 여기로 가면은 중량 구청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계단으로 가지 말고 똑바로 내려갈까요? 예. 아, 계단 안 내고 이리 가는 게 낫겠구나. 어. 좋네. 글쎄, 내 이게 8년 전인가 기력이 아무하는데 이 길 걷기도 하고, 어? 이 길이 없나? 아, 길이. 아주, 여기도 뭐, 길 걷기는 편합니다. 오, 아주 완만한데, 여기. 얼마나 외로운 길.
여러 길이 이렇습니다. 그 새끼도 있네. 이 새끼는 또 어디야? 똑바로 가야 되는데. 로켓 발사. 아유, 맨발이네. 이 봉화산 여기 이쪽으로 갑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글쎄, 아주 옛날이기 때문에, 7년 전이기 때문에 기억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게 걷기도 하고 말이야. 어? 이도 오르네. 대단하시네. 자, 아까 올라갈 땐 백극길로 많이 올라갔는데 내려올 땐 거의 흙길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 길이 더 좋은데요, 나한테. 이 정도 길은 걸어야 됩니다. 오늘도 예상 끝에 왕복 한 7km는 주행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또 맨발로 건강을 위해서 걷는 분이 많네. 아. 아, 여기 날씨구나. 봉화산 위치 5-1. 아유, 아마 왜 이리 여기 대극길 필요 없는데. 아주 길 맨발 걸으면 좋겠네. 아, 맨발 걷는 양반이 많구나. 네. 맨발 거리, 신발을 전부 손에 들고 맨발로 오시네. 어, 이게 맨발 길로 아주 최고네. 아니면 바닥에 보니까는 고흔 모래 정도의 자갈이 있네. 자, 거의 내려오지 않았는가. 되겠구나. 여기 표시가 있어요. 아, 여기로 가면은 둘레길 중랑구청길이고 봉화산은 거의 저 내려왔고 봉화초등학교 둘레길 중랑구청. 여기 봉화산 여기 어쩌로 가죠? 여기요? 예, 여기로 왼쪽으로 내려갑니까? 여기 쭉 내려가셔요. 똑바로요? 네, 예, 여기 쭉 내려가시다 보면은 양쪽 길이 있어요. 근데 이쪽으로 가셔갖고 예. 그 내려가시다 보면 이제 육단지가 나와요. 아, 예예. 예예. 예. 예. 그러면 그 육단지로 쭉 가시면 봉화산이.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좌측으로 내려갔어요. 이 8년 전에 오던데 기억이 아물아물하네. 여기 아무나 그래. 발단지가 있다. 어휴, 호호. 야, 큰일 날 뻔했네. 과당할 뻔했어.
아, 여기가 이제 끝이구나. 여기 뭐라고 써 있다. 아, 신내 7의 9단지 200m, 신내 6단지 200m. 그 다음에 봉화산 정상까지는 1km 이렇게 돼 있군. 아, 뭐 거의 다 왔네. 아, 여기 이렇게 있네. 다 내려왔습니다. 봉화산 역까지는 일반 6단지 주택들이 아파트 있어요. 여기 이렇게 다 잘 내려왔습니다. 봉화산 역으로 가십시다. 봉화산역에서 마지막 멘트 하겠습니다. 레디! 봉화산역 근처에 오니까 울창한 나무숲이 있습니다. 이게 담아보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울창하네. 나무가 굵기도 전부 한 50cm 되는 것 같아. 와. 와, 대단하네. 이게 무슨 고운지 내가 알겠지. 물어봐야 되는데. 무슨 고운이야? 대단하네. 이 발도 있는 나무도 뭐 대단히 많고, 나무도 굵은에 오래 조성된 모양인데, 이거는. 이게 봉화산역 근처에 있네. 아, 뭐 폭포라는 것도 있네. 나무밭수. 저 앞에 가야지 공원 이름이 나오겠지. 오, 봉화산 동행길도 이리로 갈 수 있구나. 봉화산 그냥 신내 공원이라고 돼 있네. 끝내 들어가네. 아, 봉화산 가는 방석길이구나. 시골에 신공원, 신공원에 오셨어? 봉화산 공원길이 여기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길이 올라가면 되네. 봉화산 금주 금연의 청정공원 봉화산 공원길.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 와, 어린이도 좋아하겠네. 와, 좋아. 봉화산역에서 스타트하는 봉화산 동굴이 여기 있구나. 오늘은 파란 대회에서 나는 출발 했는데, 올라가면 지금 나오잖아. 지그재그 서있지. 아까 왔던데, 거기 비슷하여. 아, 일부러 올라갈 수 있구나. 봉화산 동굴.
여기 도화산이죠. 여기 올라갈 수도 있네. 자, 현재 위치가 여기 신내공원. 아까 어떻게 갔냐면 여기서 이렇게 지구작으로 올라가서 정상 가가지고 열에서 봉쇄로에서 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수변공원에서 열로 대마루 거에서 지금 열로 왔어요. 오늘 끝. 많이 걸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약 13,400보 걸었네. 봉화산 둘레길 흐름 봉화역 이렇게. 오늘도 어디 힘냅시다. 이깁시다. 오늘 약 한 7km 걸었습니다. 그래서 화랑대역에서 내려서 쭉 봉화산 정상을 정복하고 지금 봉화산 용기 대마공원에 왔습니다. 내림소리가 아주 요란하네요. 예, 좋았습니다. 봉화산 정상 끝!